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네. LNF고요. LNF가 지금 장 막판에 이제 공시가 여러 개가 나와줬는데, 뭐 일단은 공시도 이따 같이 한번 봐야겠죠. 뭐 주가 흐름 자체는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외국인이 갑자기 장 끝나고 이제 매도로 바뀌어 있거든요. 여기 지금 플러스 양매수가 들어와 있었는데, 오늘 프로그램도 매수가 6만 정도 들어오고. 근데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좀 바뀌었습니다. 뭐 많은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, 일단은 오늘 장중 포지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로 좀 나와줬다. 거기다가 뭐 위쪽으로 가격이라고 해봤자 34만원. 그 다음에 아래 지지는 33만원인데 시간에 많이 밀렸죠.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 사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가 좀 밀린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LNF한테 가격 라인을 그딱 살펴보면은 33만원대, 32만원대.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. 요 구간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. 왜냐? 캔들에 대한 그 부담, 물량에 대한 부담 자체가 크지 않은 자리예요, 이 영역은. 문제는 32만 원 밑으로 밀렸을 때 여기를 다시 올라오는 거는 약간 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외가 3% 밀려가지고 32만 6,500원인데 내일 장 중에 32만 원을 좀 지켜준다?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공시를 좀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자기들의 뭐 부채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뭐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시설에 대한 투자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 양극재나 이차전지 이런 종목들이. 그래서 투자를 하긴 해야죠. 투자를 해야 그 딸려오는 어떤 그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고 또그 성장성을 이럴 때 보통 키워 가야 되는 거거든요.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도 아마 사유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, 그렇죠? 자사주를 처분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냥 이 10이랑 1대1로 퉁 치는 거예요. 그 교환가가 43만 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, 저는 너무 막 그렇게 우려할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오히려 요 자금을 발판 삼아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투자할 거 투자하고 나중에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려고 플러스를 시키기 위해서 저랑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, 저게 진짜 뭐 LNF의 차트를 꺾어버릴 만한 엄청난 악재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. 오히려 저런 거는 보통 호재라고 봐야겠죠. 이게 LNF가 테마주라고 하면은 저런 것들은 의도적인 악재가 맞습니다. 그리고 저런 것들이 자주 나오면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맞는데, LNF는 테마주가 아니거든요. 최근에 워낙 2차전지 대형주들이 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수급주와 테마주의 영역은 명확해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또 하나, 테슬라 실적 발표 있죠? 테슬라가 지금 장전에 밀려가지고 그 미선물이 마이너스긴 한데, 요것도 결국에는 좀 일시적인 문제다라고 봅니다. 물론 LNF가 테슬라와 연관이 좀 밀접한 그 기업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번 분기 실적은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좋게 보는 게 많이 없습니다. 지금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버틴 거거든요. 근데 이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은 것도 사실 최근에 이제 SVB 사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형 은행들로 돈들이 많이 몰렸습니다. 왜냐? 큰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야 안전할 것 같으니까. 그 심리가 반영된 게그 1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도 딱히 뭐 이게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걸 엄청 막 호재다라고 보고 있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아마 삼전 실적 발표가 최근에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아, 저점이구나. 요런 심리가 바로바로 먹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피크아웃 맞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아, 그냥 이번 분기는 실적이 안 좋은 거보다. 이래서 주가가 하루 이틀 밀리는 거는 금방 지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.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. 반도체가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반도체는 지금 22년 가격보다 더 밑에 가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반등을 보여주고 전고점에 갖다 묻혀놓고 실적이 1분기 그러니까 이전 분기랑 1분기 좋았느냐? 최악의 또 최악이 나왔단 말이죠.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실적 전망치들을 예상치를 낮게 잡고 이 낮게 잡은 실적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 이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LNF는
일단은 뭐 저 사채에 관련해 가지고 이슈 나온 거를 분명히 또 종토방 이런 데 가면은 뭐 어마어마한 악재다. 고점에서 회사가 자기 주식 팔았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주식을 판 거는 예, 그 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매도한 사채의 목적이 결국 투자잖아요. 공장을 늘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그 공장 짓는데 플러스 하겠다. 그러면 그건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심리적인 영향이 갑자기 나온 또 공시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일은 가격 32만 원 일단 지켜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매수가가 위쪽이다 하신 분들은 32만 원을 만약에 그 뚫고 내려가잖아요. 그럴 때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. 장기 투자 포지션이나 혹은 평단이 20만 원대인 분들한테는 예, 그냥 좀 하루 정도 뭐 조정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자 이런 관점으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이거 올려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편하게 부담하지 마시고 시장 괜찮으니까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LNF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 라인도 충분히 아래 구간에 버틸 수 있는 이 완충 라인들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지만 나와주면 또 별 이슈가 안 될 수도 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